고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준비해본 기어는 기타 관련 상품입니다. 네, 드디어 네. 이 제품을 리뷰를 네, 하게 됐네요. 됐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어디다 갖다 놔도 말이 돼요. 이거 네. 뭐 기타에다 갖다 놔도 되는 제품이고 맞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팩탐에다 갖다 놔도 되는 네. 제품이죠. 근데 일단 사장님이 요걸 렉탐으로 보내신 이유는 요거를 이제 하드 레코딩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레코딩의 포커스를 맞춘 소리가 좀 설명을 해보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운드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포맷에서도 또 한번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테고리를 가리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쭉쭉쭉 계속 보셔도 그만큼 네네. 모니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최고 맞습니다. 히트 상품 중에 하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진공관 사운드, 아날로그 사운드 이런 거에 대한 질감은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게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와 접근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작은 이제 사이즈로 된 뭐 파워 앰프도 있고 뭐 그런 뭐 시뮬레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공관 앰프 중에서도 사이즈 작은 그런 미니 진공관도 있고 이런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그게 얼만큼 손이 많이 가고 품이 많이 들고 그 셋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지를 다들 맞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접근해 보자고 자꾸 작은 거 만들고 맞아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빈티지 아날로그에서 최종 사운드 단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진공관 앰프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캐비넷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소리 최종 출력단에서 그걸 어떻게 마이킹을 해가지고 가져갈 것인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풀 진공관의 제일 최후단에서 우리가 만족돼야 할 그렇죠. 그런 포인트인데 그거를 홈 레코딩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옥스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만든 이 옥스가 출시되기 전에는 지금 벌써 캠퍼가 나온 지 이제 잘 보니까는 뭐 10년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쯤 됐어요. 네, 이제 캠퍼도 오래됐죠.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캠퍼가 처음 나오면서 앰프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되면서 와 정말 획기적이다. 획기적 정말 자신의 앰프를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팅별로 넣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레코딩 상황과 모든 라이브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되게, 엄청 많이 바뀌었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정말 전혀 그걸 쓰지 않을 것 같던 뮤지션이 맞아요. 뒤에는 앰프는 쌓여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발에 눈에 익은 게 보여.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고 있죠. 뭔가 이제 봤나 뭐 이게 뭘까 봤더니 저는 아는 거죠. 이제 마샬 앰프를 뒤에 엄청나게 쌓아놨지만 결국 캠퍼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아 라이브 때 캠퍼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앰프 이제 헤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캠퍼의 등장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앰프 헤드를 쓰는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해 보자. 약간 네, 이런 포인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옥스가 나오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앰프 헤드 시장이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되게 저희가 가장 많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앰프 썼어. 근데 마이크를 해서 내가 공간 네. 뭐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라이브 현장 그 마이킹을 대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현장에서 듣는 앰프 소리가 바깥으로 그 공간과 위치 뭐 현장에 따라서 다르게 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녹음 상황은 뭐 진짜 그거를 앰프 마이킹을 받을 수 있는 녹음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라이브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자체를 그냥 PA로 바로 메인 스피커로 내보낼 것이냐가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약간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 걱정거리였는데 맞아요. 이 옥스가 나오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세계적인 뮤지션도 보면 옥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녹음 때도 그렇고 라이브 때도 그렇고 왜? 내가 잡은 소리를 스튜디오에서 듣던 소리를 라이브 때도 그쵸. 그냥 녹음 때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지금 저희가 오늘 세팅되어 있는 거는 지금 옥스랑 메사부기 네. 마크5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임선호 기타리스트 임선호 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이 세팅 요대로 쓰고 계세요. 아 옥스랑 네네. 마크5로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걸로 녹음하시는 거는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라이브 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오늘 이것도 이 리뷰도 좀 또 제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 네. 부분을 한번 긁어드리는 리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썰을 푼 게, 이 네. 이야기를 푼 게 이 옥스의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캠퍼라고 캠퍼의 이제 시스템을 보자면은 캠퍼를 라이브 때 쓴다라고 하면 이제 캠퍼를 이제 프리앰프와 파워앰프까지 구동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캐비넷으로 가져간 다음에 캐비넷 마이킹을 하거나 혹은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PA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렇죠.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서 다이렉트로 PA로 들어가게 하면은 이게 실제로 마이킹을 한 어떤 사운드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생기고 이거를 만약에 캐비넷으로 빼가지고 캐비넷을 마이킹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선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 사운드 자체를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그 세팅 그대로 딴 데를 다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최후단의 포인트에서 이 옥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캠퍼가 지금까지 해줬던 역할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개념에 서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캠퍼의 등장으로 처박아 놓으셨던 앰프헤드를 다시 꺼내셔도 된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작 얘 정체는 뭐냐? 캐비넷 시뮬레이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를 강타한 최고의 히트작. 이렇게 나와 진짜 있는데 지금 난리 났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진짜. 앰프 그 뮤지션스 프렌즈에서는 그 앰프 관련된 전체 상품 중에 판매 5위. 네. 앰프 헤드 포함 다 캐비넷 네. 싹 해가지고 판매 5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리액티브 로드박스 기타 레코딩 시스템 이렇게 나와 맞습니다. 있는데 유저가 좋아하는 튜브 앰프를 완벽한 스튜디오 마이킹 사운드로 표현을 하고자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 네.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옥스를 사용해 엣지가 살아있는 풀 크랭크업된 스위스팟 앰프 사운드를 그렇죠. 다양한 마이크 옵션과 이게 뭐 이 말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계속 아, 예. 이상한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풀 크랭크업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정말 하드웨어적인 거잖아. 이게 최대한 이제 그 열이 올라와가지고 뜨끈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예쁜 상태에서 날 수 있는 스위스팟의 그런 앰프 사운드를 마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좋은 사운드를 마지막에 받아낼 수 있는 최후단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이거를 이제 옥스에서 잡아낼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앰프 있잖아요. 이거 내가 녹음을 받고 싶은데 이제 마스터 볼륨이라든가 이제 개인을 풀로 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윗집이랑 그냥 죽겠다는 거죠. 아랫집 네. 윗집이랑 거의 뭐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살인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그 얘기죠. 고퀄리티 감쇄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방금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그 사운드는 원래는 실제로 볼륨이 확보가 돼야지만 나는 정말 맞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사운드예요. 그게 크게 나와야지만 크랭크업이 돼야지만 나오는 사운드인데 근데 그거를 그 사운드를 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줄이는 감쇄기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뭐 기타미든 뭐 팩타미든 리뷰를 할 때 여기 지금 앰프 레벨을 사실 어느 특정 레벨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탑 리뷰에서도 옥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 방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을 만큼 네. 등장부터 지금 핫하죠. 자, 지금 보면은 플레이어 튜브 플레이어의 튜브 앰프를 모든 장소에도 모든 볼륨을 풀 다이나믹 사운드로 공연과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거. 그리고 여기에 왜 자꾸 튜브 앰프라고 하냐? 그냥 일반적인 트랜지스터 앰프 연결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튜브 앰프를 연결해야 그 진 공간을 고스란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는 연결해 봐야 뭐 사실 뭐 그 큰 보람이 없다는 없죠. 거죠. 네. 그래서 진 공간을 풀로 써줄 수 있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아이패드 또는 맥을 사용해서 100개가 넘는 조합으로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전달할 맞습니다. 수 있다. 이거 저희가 이따가 저기 맥에서 보여드릴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거 마이킹 하지 않아도 릭 노브만 돌리면 아라이즈 노브만 돌리면은 사운드 캐비넷과 마이크의 조합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편하게 저기서 세팅을 네.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날로그 장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제 소프트웨어 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네. 네, 직관적인 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환경에 대응하는 커넥트 시스템 후면부에 보면은 뭐 다 돼 있어요. 다. 네. 네. 그리고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굳이 따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는 그대로예요. 네. 네. 릭, 룸, 스피커, 볼륨, 라인아웃, 헤드폰. 끝이에요. 끝. 끝입니다. 사실 뭐 저도 이거를 뭐 뒤에 그 후면부 이게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나 했는데 뭐 저희 뭐 보기 지금 네, 네, 그 설명이 너무 저걸로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앰프와 스피커의 연결 방법 이렇게 나와 이런 것도 있죠. 너무 잘 나와 네,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에서부터 네네.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까지 잘 나와 있고요. OX의 아웃풋 연결 방법도 지금 네, 잘 너무 나와 잘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앱을 통한 컨트롤도 이 밑에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네, 너무 다양한 좋습니다. 캐비넷 리스트 총 17개의 캐비넷 모델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 정보 잘 나와 있고요. 스튜디오 마이크 리스트도 다이나믹 57에서부터 여러 가지 컨덴서 마이크들, 굉장합니다. 룸 마이크들, 뭐 네. 리본 모델들까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블락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회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봐도 잘 모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밑에 스펙표에서 보면은 네,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하실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한번 피지컬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피지컬 보면은 얼굴 좀 생각보다 무거워요. 네, 제일 아래쪽에 나는 네. 6.4kg. 네, 크기에 비해서는 꽤 무겁네요. 크기에 그러니까 비해서는. 제가 저도 이거 되게 가벼울 줄 알고 네. 쏙 들었는데 네, 꽤 생각보다 묵직하죠. 놀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무거웠습니다. 6.4kg.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바로 설치와 앱 네. 설치와 연결해갖고 사운드가 나는지만 체크하고, 그리고 네네. 본격적인 사운드 모니터와 레코딩은 다음 시간으로 네네. 보내는 걸로 하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시기 전에요. 좀뭐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은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제 UAD 연결하시면은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도 소리가 납니다. 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세부 세팅으로 하려면 앱이 이제 그죠, 앱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있어야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UAD 네, 애니메이션 오디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다운로드 뭐다 어떤 네. 사이트든 가면 다운로드가 있죠? 네, 네. 다운로드나 서포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오디오인데 저희는 아날로그 하드웨어 네, 여기로 프리캐스트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아, 그렇군요. 딱 바로 여기 바로 있죠? 있네, 옥스. 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다라는 건 요새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지금 아주 옥스 맛집인 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UAD가.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여기 우리 지금 피터슨 아저씨 네. 아주 그냥 또 즐겁게 하셨나 봐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옥스 앱, 앱 저는 네. 이미 받았어요. 이거 그리고 네. 누르시면 될것 밑에 같고요. 매뉴얼도 받으셔갖고 여러분들 네네네. 저작법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제 옥스 뭐 누가 봐도 옥스인 이게 뜹니다. 자, 네. 지금 앰프 근데 탑 박스 이렇게 네. 뜨네요. 근데 지금 요거를 처음에 키시면은 제가 일부러 지금 안 잡아놨어요. 안 잡아놨는데 이제 얘가 옥스를 찾는 거예요. 이 그렇군요. 주위에는. 이제 못 찾고 있죠. 자, 네. Find My Aux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네. 처음에 누르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을 해서 지금 안 돼. 이제 아마 그 화면까지는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 Find 내 옥스를 하면은 이 와이파이 그러니까 이 옥스 자체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아, 쏴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를 쓰는군요. 네, 그 와이파이 들어가면 여기 옥스 제 굉장히 거 신기한 네, 시스템입니다. 0694 네. 이뭐 이게 저의 그쵸. 그건데 근데 저는 잡혀서 바로 떠요. 이거 와이파이로 딱 잡히면은 이 후면부에 와이파이 LED가 있거든요. 불 네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옥스로 이거 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find my 옥스 하면은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저는 이제 바로 잡히는데 오, 야, 네. 예쁘네요. 엄청 네네. 예쁩니다, 앱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걸 하시면 네. 옥스의 패스워드를 누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 제품의 지금 패스워드가 이 제품 뒷면에 이제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그렇군요. 보여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이 네네네. 제품의 그쵸.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이기 그래서 때문에. 정확하게 이쪽 그러니까 이쪽 뒤쪽이죠.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요 자리에 이 옥스의 그 시리얼 넘버와 밑에 정말 비밀번호가. 친절하게 패스워드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치시면은 얘가 처음에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찾으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인터넷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내가 이제 얘가 물어봐요. 어디 와이파이랑 연동을 할 거니? 이거는 제가 지금 자체 옥스로 이제 지금 받은 거고요. 네. 그러면은 뭐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뭐 버즈비 와이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즈비랑 같이 공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인식을 하고 한번 껐다가 다시 아, 키셔야 그래서 돼요. 방금 전처럼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네, 그 되겠군요. 다음에 껐다 키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껐다 켜신 거를 반드시 하셔야 이제 네. 모든 셋업이 끝납니다. 그렇게 와이파이 설정을 하셔서 잡으면 네. 이렇게 예쁜 앱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쁜 앱의 조작법은 다음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고요. 네네. 소리가 잘 난다라는 것만 오늘 체크하고 바로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앱 정말 예쁘네요, 그래픽. 네, 앱 굉장히 예쁘죠. 네. 그 지금 큰일 난 거죠. 저는 지금 캠퍼도 있고 프랙탈도 있는데 지금 옥스가 생기면서 네. 프랙탈을 지금 팔아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지금 생겨버린 거죠. 네. 지금 일단 연결을 했고요. 네. 자,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 아 이게 아, 아닌데? 헤드폰, 아, 헤드폰 여기 따로 단자가 있군요. 우리는 지금 따로 끼우고 있지. 네, 왜 소리가 안 났냐면 오디오 인풋이 2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오 야! 사고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오디오 인풋의 레벨은 주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오디오 인풋의 그 성향을 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나는 앰프 헤드를 쓰면서 집에서 이렇게 앰프 헤드를 올려본 적이 없어. 와 마스터를 저기까지 올렸다고? 네. 와 대박이네요. 라인으로 올리신 거. 아 그렇군. 아 라인 나오는. 야. 피커 약간 뜨기 시작했어. 저는 대박이네요. 마스터 노브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약간 지금 크랭크가 약간 뜨네요. 야, 그러네요. 크랭크 인된 사운드. 소리는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연결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활용편에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실제로 레코딩을 해보는 것까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입을 즐겠습니다.